안양할라와 일본 오지구스와의 아이스하키 경기가 종료된 직후 안양할라의 알렉스 프란트 선수와 오지구스 선수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안양할라의 프란트 선수는 상대 선수의 도발에 그를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데요. 2017년 11월 22일 여기는 안양할라와 일본 오지구스의 아이스하키 경기가 개최되는 안양 빙상장입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안양할라의 로고가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5위권에 진입을 노리는 오지구스와 1위 러시아 살린팀을 바짝 추격 중인 안양할라로서는 한치의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이번 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에 점수가 쉽게 나지 않는 1피리어드 응원석의 팬들과 선수들에게서 모두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듯한데요. 안양할라의 백곰 캐릭터조차 초조한 듯 빙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기장감만큼이나 선수들 간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최종 스코어 3대1, 안양할라는 1위 러시아 사할린팀과 승점차를 3점으로 좁히며 추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도 선수들 간의 신경전은 계속되었는데요. 상대 도발에 자취로 받아파는 프란트 선수의 문워크가 감각적이었습니다. 2017-2018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안양할라 대 일본 오지구스의 경기였습니다.